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소문으로 들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누리호입니다. 아, 그 46초. 어제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도 계속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성공 확률 30%였는데 그 정도도 뭐 상당히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끝머리에 이제 3단 분리가 되고 위성 더미가 네. 분리됐다. 이 소식에 굉장히 환호를 많이 했잖아요. 흡사 2002년도 월드컵을 보는 듯한. 네네. 네, 하지만 이제 그 46초간에 더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조사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됐고 내년도 5월에 이제 다시 또 추진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사실 뭐그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올랐다면은 오늘 심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네네. 뭐 수급이니까. 하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른 게 싶습니다. 없어요. 오른 게 없기 예. 때문에 뭐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성은 뭐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올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꼭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반응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네. 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이따 뒤에 또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 오늘 소문으로 들었어는 어떤 기업들을 볼까요? 뭐, 그 이슈 말고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꿈의 시대를 열어둘 수 있는 네. 기업입니다. 이 호주 보면 아웃백 지역의 그 호주 원주민들 언어로 꿈의 시대라고 하는 게 알체라입니다. 아, 알체라. 네네. 네. 호주의 방언은 아니고, 예, 뭐. 원주민 언어입니다. 네. 알체라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이 CEO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하다가 그 스노우 카메라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 네.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승리 기업으로 상장을 하였는데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 인공지능 영상 인식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첩보 영화 그런 거 보면은 그 첩보 기관에서 그 카메라 통해 갖고 다 인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첨단 기술인 것이죠. 이 영상 인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데이터를 분류를 해 갖고 인공지능에 입력을 해서 공통 패턴을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추론을 할수 있도록 추론하는 기능까지 할수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추론이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상황에 판단을 하게 하는 인간과 같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에서 그냥 단순히 카메라로서 상황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좌회전을 한다거나 우회전을 한다거나 가속을 한다거나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추론까지 할수 있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1위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 안면인식 AI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편리성, 속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네. 방송국 들어올 때도 저희가 이제 체온 측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대고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얼굴 안면인식 AI 같은 경우, 알체라의 기술 같은 경우 얼굴 검출하는데 0.01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한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표정이든 뭐그 피사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순간적으로 그걸 포착해주는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든, 뭐, 무엇을 하고 있든, 그리고 그 피사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령인지, 청소년인지, 그리고 뭐,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depth 카메라라고 하죠. 심도 카메라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네.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외교부에서 여권 인식 솔루션을 채택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여권 발행할 때 보면은 본인의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하고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얼굴 인식 결제 시장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한은행의 신한 페이스페이라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페이. 신한은행 가셔갖고 그냥 얼굴 비치면은 내가 뭐 누군지 다 구분을 해서 뭐 송금, 결제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 지금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편의점에서 지금 이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들어갈 때 제 얼굴 인식을 하고 나서 물건을 고르고 나오게 되면 그걸로써 다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는 토탈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활 전역에 걸쳐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면 인식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사업 부분은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투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 상황 감지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경쟁력이 다수의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수많은 데이터를 무한 방법 학습을 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RCI 기술이 채택되어 지고 있는 그 미국 같은 경우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서해안 같은 거 로키 산맥, 그 캘리포니아 소노 카운티에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산불 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산불 감시 카메라가 800군데에 설치되어 있답니다. 사실 그 800개를 갖다 일일이 사람이 다 확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알체라가 2019년도서부터 캘리포니아 산불 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 이게 800군데 산불 감시탑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양이 하루에 1000만 장이랍니다. 네. 이것을 수년간 누적해갖고 개발을 시켜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뭐 알체라 이외에도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 뭐 중국 업체들 여러 기업이 참여를 했음에도 40% 이상의 기술 우위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화가 되어진 상태고요. 지금 그 뉴스 시간에 보면은 무슨 사고 났을 때 동네에서 뭐 접촉사가다 그런 거 났을 때 네. 요즘 보면은 CCTV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앉아서 조그 셔틀을 통해서 그 카메라를 체크하는데요. 성남시의 스마트 CCTV 사업에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 같은 경우 사실 그 많은 피사체들을 보기 힘들거든요. 인공지능이 24시간 퍼펙트하게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자전거가 뭐 넘어졌거나 뭐 이상한 징후가 발생되면 그것을 갖다가 기존의 CCTV를 스마트화 해주는 기술. 그리고 지금 안전의 화재 감시와 관련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변전소나 이 전기 관련 시설들이 많죠. 물론 거기에 화재 감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불똥이 튀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불이 화재가 커졌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을 안전하게 갖고 있는 알체라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여름에 한번 급등을 하였다가 회사가 우리는 이런 기업 아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너무 과열되었을 때 회사가 부인을 해서 좀 거품을 좀 지금 내려오는 상태인데요. 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체라의 대주주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노우하고 플레이스 A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체라의 기술력과 제페토하고도 그렇죠. 제페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제페토의 그 많은 플랫폼 그리고 알체라의 기술력 두 개가 코디가 돼갖고 상당히 발전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아니 제페토는 메타버스의 거의 상징성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네. 제페토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메타버스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지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내려왔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 회사가 그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공교롭게 예예 260억을 9월 14일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네, 이제 뇌피셜로 보면 좀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 260억을 한양증권하고 삼성증권에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 260억 자금 갖고 AI 기술력 강화 목적의 기업도 인수를 하고 R&D도 하고 해외 사업망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랬었던 건 이런 보관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셨겠네요. 예. 지금 사실 그 알체라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네. 주가들이 다 고공행진 중인데 알체라는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적은 위치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AR 사업 같은 경우는 3D에 대한 움직임이
그것을 갖다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를 꾸미는데 지금 보면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로블록스 아바타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리다고 할까요? 큐티하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점점 아바타가 발전되는 방향은 사용자하고 비슷한 나와 같은 내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그 나를 오버랩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과 관련돼서 알츠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천억 시가총액. 유철 기사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네. 네. 끼어들라 그러면 튕겨내시니까 쭉 듣고 이제 정리 좀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네.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이 상당히 고속성장 중이고요. 네. 물론 중국 업체들이 수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알츠라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해외 진출 미국의 법인도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인식과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선도 업체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스템 구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갖다가 구독 경제 형태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또 늘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메타버스를 떠나서 의료, 금융, 뭐 기타 뭐 공공까지 다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원주민 언어처럼 꿈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복병을 만났잖아요. 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네. 안면에 반을 가려버리니까 그 안면 인식이 그것도 구분을 하는. 그래 네. 뭐 진화는 하겠죠. 그리고 또 네. 이제 사실 국내에 상장돼서 이 4천억 밸류라는 게 물론 이제 이익을 고려하면은 냉정한 가치는 다시 산정해봐야 되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상장은 어렵겠지만 했다면은 값어치를 좀 달리 받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미국의 네. 그 유수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캘리포니아 소노카운티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네.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프리 IPO 기업들 뭐 장외 뭐 아직 초기 단계 그 네.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과 이제 엑셀레이터 단계 기업들인데 사진과 사진을 이렇게 겹친 뭐 하여튼 독특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브리핑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국내에서 자금 모집을 일부 급하게 끝내면 미국으로 가서 추진하겠다. 왜 그랬더니 이제 국내는 상당한 허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해먹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환경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꿈이 있는 기업들은 네. 뭐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오늘 인터뷰 내용 보면은 네.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그냥 뭐 100%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하나만 좀 더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다 콘텐츠나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수소 그쪽으로 뭐 너무 쏠려 있는데 뭐 좀 소외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그러게요. 합니다. 바이오도 네. 다음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한번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크의 건구형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다가오고 있고 네. 또 지금 그 영국 얘기들 유럽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영국 뉴스 보니까 코로나 방역을 이제 풀면서 위드 코로나를 했더니 5만 명씩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영국의 보건장관은 10만 명도 나올 수 있다. 어쩌자는 얘기인지. 이제는 그냥 그 위드 코로나 어쩔 수 없이 네. 본인의 치료제가 곧 나올 거라고 믿음이 있어서로 할 수도 있겠나. 그러니까 백신은 네. 백신대로 맞고 치료제는 네. 치료제대로 되고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뭐 그냥 한 방에 끝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도 계속 변이가 나올 테니까요. 제가 저는 그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약 바이오 산업. 그래서 ST팜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료의약품 예. 쪽에 해당되네. 일단 대주주 201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대주주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네. 그래서 든든한 원군이 있고요. 신약의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제조 판매 중인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이 올리고핵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제네릭 원료의약품 이 두 군데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거하고 위탁 개발하고 하는 것하고 이 두 개를 다 아울러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SK파미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같은 이 그 핵산 치료제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산 치료제는 기존의 제품보다도 훨씬 유전 뭐 DNA나 RNA에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인클리시안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인클리시안이요? 네. 좀 생소하시죠? 네, 굉장히 생소하죠. 인클리시안은 노바티스의 제품인데요. 네. 이 인클리시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인클리시안의 적용이 어디에 되냐면 고지혈증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비만이 돼서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매일 약 드시기 힘들거든요. 근데 인클리시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만 주사를 맞게 되면 깨끗하게 고지혈증이 치료가 됩니다. 이런 편의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인클리시안과 관련돼서 미국 판매 허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관련돼서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증설, 2차 증설, 연말에 증설이 끝나는데 회사는 내부적으로 또 증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인트는 그거네요. 증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였고요. 3분기는 증설을 고민할 정도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2분기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네. 4분기 내년 증설 효과 매출 증대 그리고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1kg이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증설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는 올해 내년 사실 그 이 제품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 봄에 한번 고공행진하고 나서 지금 우하향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좀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회사의 3분기, 4분기 내년에 고속성장과 관련된 기대가 반영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 이외에도 코로나 네. 신약과 관련된 임상 일상도 뉴스가 기대되어지고 있고 에이즈 치료대 제와 관련된 뉴스도 기대되어지고 있고 자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것도 순차적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코로나가 끝나가기를 바라지만 아직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또 네. 코로나의 변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코비드-19이었지만 뭐 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트윈데믹이라는 이슈도 있잖아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뭐 그런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뭐 계속 그 바이오 원료 약품 쪽에 이제 해당되는 네. 이 ST팜은 놓지 말고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시장 소문, 시장의 목소리와 시장의 이야기니까 귀담아 좀 들으시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